자, 삼진강에서 온 벚꿀입니다. 가격은 10kg, 네, 한 팩 10kg, 72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방송에서 먹을 만큼만 좀 찌고, 예. 나머지는 좀 저에게는 생으로 먹고, 예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이게 여러분들 민물에서 나오는 굴 벚꿀입니다. 오, 물 떨어지는 거 봐. 요건 찐 거고, 요거는 이제 안 찐 거. 자, 여러분들, 미리 알려드리는데, 지금 뭐 생으로, 선도가 좋은 건 생으로 드셔도 상관없는데, 웬만하면 여러분들, 벚꿀은 익혀서 드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. 네. 뭐 선도가 좋은 건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,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, 생으로 먹는 걸 좀 보고 싶어 하실까봐, 제가 생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가스도 안 먹는 잡사집이 근데 왜 이 돈가스 칼인지 궁금하시죠, 여러분들? 이거 굴까 먹는 거, 굴까 먹는 거 전용입니다. 실제입니다. 이렇게 넣어서 칼을 오 됐다! Finally! 이야! 야! 요걸 또 그냥 먹을 순 없죠, 또. 소주 한잔 하면서 먹어야죠. 아, 오늘은 너다! 입새주로. 이건 조금 민물굴이라 좀 싱거워요. 그래서 초장 살짝 이제 좀 힘을 좀 빌려줘야 돼요. 쏴. 관자 있는 쪽을 뚫어준 다음에 입으로 들어갑니다. 오, 이거 안 싱겁다. 살짝 짭짤함이 있네? 우와! 우와! 와, 제대로 술도둑인데, 이거. 와! 기가 막히네, 진짜. 와! 와, 이거 생으로 몇 개 더 먹고. 아니, 재작년 5월인가 해가지고 먹었을 때는 좀 약간 탐사하고 싱거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, 아, 이거 전혀 안 그렇네? 까는 게 좀 고생스럽긴 하네요. 해보세요, 여러분들. 와. 초장 없이 이번에 그냥 먹어볼게요. 쏴. 이 오바가 아니에요, 진짜. 이게 오바가 아니라. 어떤 거 바다구리 굴 냄이 확 나면서 짭조름한 맛이 팍 들어오잖아요. 근데 이거는 뒤에 은은하게 짭조름함이 조금 있어요. 바다굴보다 덜 짜요, 확실히. 그냥 우리가 바다에서 뭐 조그만 굴을 단순히 이제 키워놓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, 뭐 부드러운 느낌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유의 굴 향이 어마어마하게 극대화되진 않아요. 예. 굴 향은 조금 적긴 적은데 입에 들어왔을 때 깔끔하게 촥
빨려 들어와가지고 그 씹히는 게 부드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은은하게 오는 그 짭짤함이 탁 입안에 퍼지면서 다른 거 아무 양념도 필요 없어요.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 생으로 먹는 거 이거 정말 훌륭하네요. 와. 하지만 웬만하면 선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으로 드시지 말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. 아무래도 민물과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열을 가해가지고 쪄서 드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야, 이건 부메랑이야, 굴이야. 이거 거의 내 신발 사이즈 비슷한데? 어, 여러분 봐봐요. 엄지 발가락. 야, 이건 신발 깔창 같아. 야, 이거 먹고 혹시 그 저기 깔창 필요하신 분, 키높이 깔창 필요하신 분. 관자 빼고. 아, 조금 껍질 크기에 비해서 알맹이가 요거는 막 느낌 있게 막 실하진 않다. 예. 아, 그래도 상당히 큰 크기예요. 쏴쏴쏴. 아우. 야, 짭짤한 게 너무 좋은데? 자, 저번에 먹었던 그 벚굴은 좀 심심했어요, 사실. 계절이나 철 따라서 약간 다른가 봐요. 저번에 먹었던 거는 조금 심심했거든요. 이건 딱 적절하게 간도 잘 돼 있고, 아, 기가 막힌데요? 어? 뒤에 잠깐만. 야, 여기 뒤에 조그만데 여기도 좀 있나? 뭐가? 뭔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야, 이 타이드. 이 알맹이가 좀 부족했던 게 여기 뒤쪽에 보니까 이가 알이 조그맣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. 굴 향이 좀 나네. 아, 진짜 이거 오버가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이야, 진짜. 야, 이거 진짜 무슨 화석 같아요, 화석. 층층이 무슨 화석 같네. 살짝 요 칼을 안으로 넣어줘가지고. 이것도 안쪽까지. 이것도 좀 요령이 생기네요, 하다 보니까. 한쪽까지 살짝. 위쪽 보면 여기 이쪽에 관자 있는 쪽을 살짝 좀 걷어내주면 생각보다 금방 열리네요, 빨리. 이렇게 해가지고, 빵. 여러분, 옛날에, 나 때는 말이야! 같은 얘기겠지만, 여러분들, 옛날에, 나 때는 말이야! 그, 주전자에다가 이제 물 끓여가지고 물 먹거나, 주전자 자체를 물병으로 쓸 때가 많았어요. 컵이 없어가지고 먹기 귀찮으면, 주전자 뚜껑에다가 물 딱 부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. 예. 여러분 진짜 이 봄에 나오는 해산물들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많네요. 얼마 전에 알배기 쭈꾸미, 거기 벚굴, 아 진짜 최고입니다. 아,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 아까 이거 처음 초반에 소개 때 벚굴이 어떤 것 같다 벚굴이라고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. 이 섬진강 유역 쪽에서 강, 예, 강굴이요, 강굴. 예.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쪽에서 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굴인데 하동, 광양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여러분들 훌륭합니다. 큰 거 하나 더 까봅시다, 여러분들. 아. 차례. 좀 뭐 과대 포장이 없진 않아요, 여러분들. 네, 이 벚굴이 장점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. 과대 포장이 약간 질소과자급의 한 번씩 이렇게 좀 과대 포장급의 그 어떤 이런 건 조금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. 예. 쏴, 쏴, 쏴. 이건 좀 짜다. 다른 건 적당히 간이 잘 들어있었는데 이건 좀 짜네.
이거 좀 당황스러운 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먹었던 벚꽃은 5월달에 먹었던 벚꽃은 되게 심심했거든요. 요건 좀 짭짤하면 되게 많이. 가끔 하나씩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거 진짜 맛있었는데 요거는 좀 짜고 맛도 싹 별로네요. 네. 방금 거보다 이게 알이 더 커요. 어? 역시 사람은 등치만 보고 모릅니다. 저는 안 그래요. 저는 등치에 맞게 몸이 설계되어 있어서 저는 안 그렇습니다. 쏴쏴쏴. 아, 이거는 확실히 염도도 좋고. 야, 이런 복불복이 또 있네. 무조건 껍데기 다 크다고 좋진 않아요. 요만한 껍데기 안에 정말 맛있고 실한 알맹이가 나오네요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부메랑 한번 까봅시다. 이 부메랑. 네. 자, 이제 예상이라면 이렇게 요게, 예. 네. 그래도 한 요만큼은 차 있어야 되는데, 다른 작은 굴들은 되게 좀 잘 차 있었는데, 야. 야, 넣자마자 확 벌어지는, 잠깐만. 칼 대자마자 이거 위로 쓱 올라가는 게 이게, 야. 이거 뭔가 조금 애매한데?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, 여러분들? 어. 이건 그냥 어느 정도 쏘쏘? 길이는 좀 돼. 예, 길이는 좀 되는데 두께가 좀 아쉽긴 하네. 쏴쏴쏴. 예. 아. 맛은 나쁘잖아요. 근데 이거 생각보다 큰 것들이 좀 짭짤하다 되게. 맨 처음 본 건 살짝 심심함을 좀 채워주는 정도의 염도였었는데, 요거, 방금 이것도 약간 좀 짭짤하네. 알았어.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녀석을 한번 까볼까요? 사사사. 아, 여러분들 오늘 벚꽃 진짜 만족스럽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조금 실망스러운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생으로 먹어도 좀 괜찮고 맛있었고 찐 것도 진짜 어떤 거는 삼삼하게 좀 맛있었고 근데 약간 이거 기복은 좀 있어요. 어떤 거 좀 짭짤한 것도 있고 기복이 조금 있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. 하지만 그 외에 모든 대다수의 굴들이나 이런 게 생으로 먹을 때도 그렇고 쪄서 먹을 때도 그렇고 만족감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히 추천할 만한 메뉴인 것도 분명하고요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찾아요.